최근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나 장치,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감시되고 제어되는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퇴근해 집에 도착한 것을 알아차리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집이나 이식된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의사를 바로 호출해주는 모니터링 기계 등이 바로 그 면면들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의 진정한 빅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 빅뱅의 주인공은 바로 나노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저렴한 마이크로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소형 전원 공급 장치와 무선 안테나 기술을 활용합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 세계에서부터 온도 조절 장치, 자동차, 도어락, 심지어 반려동물 추적기와 같은 일상 제품까지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물 인터넷 기기는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면 사물 인터넷 기기가 최대 3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부품의 소형화와 저전력화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과학자들은 밀리미터 혹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센서를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크기의 센서는 생체내 순환이 가능하고 건축 자재에 바로 혼합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인데요. 이런 시도로 탄생되는 것이 바로 나노사물 인터넷이죠. 이 나노사물 인터넷은 도로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화재 위험성을 알려 미리 대처하게 하거나 건강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의학, 에너지 효율을 비롯해 그 밖의 수많은 분야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2017년 현재 가장 진화된 나노 센서는 무엇일까요?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을 변형시키기 위해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 개발한 경우로 이 분야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형태의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신로직은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를 이용해 희귀 대사 장애를 치료하는 생균 박테리아를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세포 나노 센서는 의학뿐만 아니라 농업과 의약품 제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 탄소 나노 튜브처럼 비생물학적 물질로 만들어지는 나노 센서도 많습니다. 이런 센서들은 무선 나노 안테나처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고 크기가 작아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정보 수집도 가능하죠. 또한 외부 장치에서 이 데이터를 병합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지도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노사물 인터넷으로 변화하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극복해야만 하는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가동력의 나노장치가 변화를 감지해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부품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상의 문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체로 유입되는 모든 나노장치는 독성이 있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과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장, 집, 심지어 우리 몸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상세하면서도 저렴한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제공할 나노사물 인터넷. 우리 생활 일상적인 공간의 기기들이 나노사물 인터넷으로 이뤄낼 자동화 세상이 성큼 다가온 만큼 우리도 이런 변화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